호흡이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유튜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숨을 쉬려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잘안 들어오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렇게 숨을 쉬려는데 잘안 쉬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가뜩이나 이렇게 호흡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마스크 때문에 되게 요새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흡이 이제 좀안 되는 분들 중에 심인성, 즉 심리적인 요소로 잘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공황장애라든가 이제 갑자기 뭐 긴장하면 호흡도 리듬 있게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좀 과도하게 항진되는 거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면 근육은 좀 긴장시키고 호흡 리듬이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을 자기가 여유롭게 쉴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숨이 되게 가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가 심하다면 뭐 약을 쓸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이런 부분은 약간 정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술기인 에이케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이유를 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구조적이면서 신경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횡경막 숨을 쉬려면 늑골이 잘 움직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 횡경막이 두 가지가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횡경막을 움직이는 횡경막 신경은 경추에서 나와요. 목에서. 목 3번, 4번, 5번. 요 부위가 되게 목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경추가 안 좋을 때, 즉 목이 안 좋으면 이 횡경막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예를 들어서 왼쪽 목이 틀어졌다. 뭐 목을 계속 안 좋게 틀어졌다. 그러면 왼쪽 횡경막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숨을 들이실 때 보면 양쪽 늑골 아래다 이렇게 대고 숨을 쉬라 할때 횡경막이 한쪽에 잘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이 한쪽으로 좀 문제가 돼서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목이 아프면서 실적으로 약간 목의 디스크가 5번에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또 이제 이쪽으로 한쪽이 잘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목에 의해서, 목에 대해서 좀 치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에 어떤 구조적인 틀림이 많다면 이런 부분을 좀 맞춰주는 이런 도수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목주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횡경막 신경도 목주의 근육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이완시켜주는 그런 적절한 스트레칭을 해야 이런 횡경막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구조신경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숨을 잘 쉬려면 늑골이 또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늑골에 많이 영향을 주는 흉추의 신경은 1번에서 6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늑골뼈는 12개까지 있죠. 그래서 12개 중에 이 늑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우리가 1번서부터 6번 정도까지 돼요. 그래서 요 부위에 어떤 흉추의 틀어짐이나 이런 게 있다면 또 숨이 되게 가빠집니다. 특히 이제 흉추 2, 3번 정도가 틀어지면 호흡에 되게 많은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흉추에 틀어짐이 있는 부분들도 되게 좀 유의 있게 봐야 되고 본인이 등도 좀 자주 아프면서 숨도 잘안 쉬어지고 언제나 이런 가슴이 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이 흉추가 틀어지고 흉추에 붙어 있는 늑골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이런 전체적으로 늑골의 움직임이 안 됨으로 해서 호흡이 잘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흉추에 틀어짐을 엑스레이로 확인하고 그런 틀어짐을 잡아주고 늑골이 어떤 고정 주변의 근육이 같이 긴장돼서 고정돼 있다면 그걸 같이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런 데가 많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늑골의 움직임이 안 좋아지면서 그 주변 근육이 굳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주로 그런 압통 부위를 많이 마사지하면서 숨을 들이셨다 내쉬었다 할때그 부위를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숨을 들이실 때 늑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려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래서 숨과 같이 호흡근을 유지시켜주면서 등 쪽은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틀어짐을 확인하고 교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런 거는 근육적인 측면이에요. 근육 중에 우리가 반응성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면 그하고 연관된 근육이 잘 기능을 못하는 거를 우리가 반응성 근육 커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골반이 안 좋을 때 생기는 이 앞쪽에 대요근, 몸을 앞쪽으로 굴신할 때, 고관절을 앞쪽으로 굴곡할 때 쓰는 근육이죠. 자, 이 근육은 쭉 올라가면 횡경막의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요근이 과도하게 긴장된 사람들, 주로 이제 오래 앉아있거나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대요근이 과도하게 긴장되면 그 다음에 그쪽에 예를 들어서 양쪽이 다 문제가 되면 양쪽에다 횡경막이 안 움직였지만 한쪽에 횡경막이 잘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횡격막의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복근입니다. 복근 중에 주로 우리가 직복근이죠. 쭉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 근육. 근데 요새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운동을 삼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와 보이는 거 싫으니까 이제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배를 꾹 심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장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근이 긴장을 딱 하면 당연히 이 아래 횡격막의 움직임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또 이 근육이 반응성 근육으로 이 근육의 긴장도의 증가에서 횡격막의 기능을 떨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어 근육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졌다면 대요근의 긴장을 풀어야 되고, 런지 같은 경우를 하죠. 이렇게 쭉 런지를 하면 뒤로 빠진 다리 쪽에 대요근이 좀 스트레칭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 또한 이 복근의 긴장을, 우리가 복근 주위를 이렇게 만져보면 좀 의외로 압통 부위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긴장되신 분인데, 그러면 긴장을 풀어주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늑골의 움직임도 좋지만 배가 볼록 나오게 하는, 우리가 이제 복식호흡이죠. 복식호흡을 적절해서 호흡과 함께 복근의 긴장도를 풀어줘야 그 다음에 이제 횡격막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